여기는 세계 4대 미식 강국. 진짜 먹으러 갑니다. 여름이라 입맛이 없으시죠? 여기는 덥다고 해서 입맛이 사라지지 않는 곳, 미식 천국 태국이에요. 줄줄이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아, 여기 식당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있어요. 이 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속 크기도 엄청난데 솥을 감싸는 이 두꺼운 띠는 뭘까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 같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이 육수 안에 비책. 3시간에 걸쳐 육수를 만들고 또 3시간을 끓여낸 국물. 육질은 딱 봐도 아시겠죠? 부위별로 고기가 푸짐합니다. 사실 면은 덤이죠. 그 육수의 맛 진정 궁금합니다. 아, 이게 몇 시간씩 끓였다고 하니까 국물 맛이 엄청 기대가 돼요. 아, 소기름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있어서 네,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 면이 거의 한 젓가락밖에 안 돼서 조금 양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만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한 입이면 충분하죠. 아,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한 입에 크게 먹다가 입천장 될 뻔했어요. 아, 너무 뜨겁네요. 조심히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면은 적긴 해도 토핑은 많이 있어요. 고기랑 뭐 이런 어묵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도 순식간에 먹어버렸죠. 처음처럼 두 그릇을 먹었는데 국물이 질리지 않더라고요. 다들 밥 한 그릇 더 추가요. 그 맛이 선대의 내공동만은 아닌 것 같네요. 50년 된 솥과 씨육수. 이 가보를 순장으로 만들어낸 아들이 노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엔 뭘 먹어볼까요? 어느 식당을 골라볼까요? 얼핏 보면 그저 그런 가게들. 알고 보면 엄청난 내공의 식당들이 많습니다. 엄청 오래된 집 같아요. 태국은 이런 노포들이 많은데 노포에 오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져요. 그렇게 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맛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카메라가 옆에 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재료에 특별한 요리가 아닌데 특별해 보이죠? 야,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거 뭔가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네요. 알이 탱글탱글. 알알이 살아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요리를 약 70년째 해오는 그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잘 웃는 안주인분은 더 좋았죠. 와, 맛있어 보이는데요? 두 가지 맛으로 시켜봤어요. 부드러운 굴전. 이건 바삭한 굴전. 아, 어머니 같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만 챙겨주셨어요. 아, 이거는 전이 바삭하게 구워져서 씹는 재미가 있어요. 아로이카투.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굴인데, 와, 이 굴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 굴이랑 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싱싱한 굴의 맛이 느껴져요. 아랄까? 야, 아랄까? 야, 굴이 정말 신선한 게 느껴지고. 아,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영업은 단 3시간. 그만큼 재료가 빨리 떨어진대요. 사장님께서 요리를 하시는데 뭔가 무뚝뚝하게 그냥 음식만 만드시는 게 나는 음식으로 답을 하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장인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쉴 때도 불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일이 지겹지 않았다는 사장님. 무직한 구분 등 켜켜이 쌓인 드라마가 이 노포에 있었습니다. 방콕 가면 또 여기죠. 아시아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곳은 카오산 로드인데요. 쌀집이 많아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해요. 이 주변에 왕궁이랑 사원 등 볼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중심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 아직 좀 한적하죠. 그런데 눈길을 확 끄는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오, 이거 보세요. 와, 악어인데요, 악어. 진짜일까요? 이빨 진짜. Is this real? 거짓, 무시할 거짓. 네, 갑, 갑. 여기가 좀 신기해서 다들 여기 모여서 사진 찍고 막. You have a crocodile in your country. No. 악어가 순식간에 꼬지로 변신했어요.
네, 피카이담 아로이나카. 그냥 보면 이 고기의 정체를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편견을 버리고 도전해봤습니다. 아고고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봐서는 아고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스가 너무 맛있게 잘 발라져 있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튕긴 거는 꼭 닭고기처럼 하얀데 질감은 돼지고기처럼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아로이다. 아로이. 자유로운 영혼의 여행자들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얻곤 합니다. 제가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조금 선선해지는 오후. 태국인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원하다라는 뜻의 옌을 붙인다고 해요. 이때가 해가 떨어지고 시원해지는 시간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해질 무렵에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어요. 뉘신지 아시겠어요? 크기가 압도적이죠. 이 불상의 크기가 엄청난데요? 와, 불상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엄청 거대해요. 와.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 불상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 불상은 2022년에 세워진 불상이라서 최신 신상 불상입니다. 인자함이 흐르는 출중한 외모. 코로나 기간 동안 방콕 분들은 오래된 이사원에 불상을 세우며 불심을 닦았나 봅니다. 여기는 탑도 엄청 거대한데요.